됐어요. 자, 일단은 이거 리벳 너트를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눌러줍니다. 쭉 눌러주고요. 한 번 더 해서 다시 한 번 쭉 눌러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는 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번엔 신형 폴리 케이스라는 겁니다.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총 52셀 들어갑니다. 이제 홀더를 가져올게요. 배터리 분류를 시작합니다. 전압 테스트 도중에 평균보다 전압이 높거나 낮다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보관합니다. 휴대용 파워뱅크로 사용하시면 배터리 고장 시 스페어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포지티브 전극에 절열링을 붙여서 열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배터리의 기초 전극 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쪽 면은 플러스 포지티브 전극, 배터리 표면 실린더를 포함한 아래쪽 면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입니다. 배터리 병렬 연결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3.6V 1Ah 배터리를 같은 극성끼리 배치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같은 극성끼리 전도체를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전압 3.6V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은 4Ah로 늘어난 것이 병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6V 그리고 4Ah 두 숫자를 곱하면 배터리 팩 에너지 용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배터리 직렬 연결 방법과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전극을 그림과 같이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은 14.4V로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직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14.4V 그리고 1Ah 두 숫자를 곱해주면 배터리 팩 에너지 총량인 와트아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배터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14.4V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1Ah에서 2Ah로 확장되었습니다. 14.4V 곱하기 2Ah 이꼬르 28.8Ah의 에너지 용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3.6V 곱하기 10직렬 이꼬르 36V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터리를 4개 단위로 병렬과 직렬 배열합니다. 13직렬 4병렬 48V 배터리 팩을 제작할 것입니다. 안전장치로 절연지를 블럭마다 추가합니다. 폴리5C 케이스는 배터리 홀더가 너무 타이트해서 고무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니켈 시트를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용접합니다. 스폰 용접 주변부는 안전을 위해서 절연합니다. 캡톤 테이프를 활용한다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그러면 선선은 뭐 대충 짧게 하나, 둘,
네. 여기? 네. 키를 확실하게 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납이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그 핀셋으로 긁어주셔도 좋습니다. 됐어요. 여기에 납을 이렇게 미리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스크래치된 부분 내주면 납이 이렇게 차고 가 큽니다. 위치 정확하게. 안 그러면 냉된 데서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거든요. 리튬 배터리팩은 직렬셀 블럭마다 전도체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된 배터리 전압 밸런스를 조정해주며 배터리 직렬 블럭 간의 전압을 통해 시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 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를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잘하지 않게 해주시고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합니다. 검은색 D- 케이블부터 연결 시작을 합니다. B13번까지 연결을 하면 완료입니다. 자, 이 부분 단자를 잘못 찌르면 쇼트 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단자가 저번에 한번 쇼트 나고 난리 났어요. 단자 사이 간격이 좁습니다. 테스터기를 사용한다면 쇼트에 주의합니다. 오케이. 예,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됐어요? 네.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위험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손수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손전을. 예, 성공입니다. 오, 저랑 오차도 필요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였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분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출고된 거 빼겠습니다. 13번짜리 전압이 안 나오네. 그렇죠?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큰일 났어. 아저씨.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요. 두께가 이 정도 필요해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설치, 걔가 설치가 되면 여기다 설치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비닐에서 설치합니다. 되네? 공간이 되게, 아 이게 또 장점이 공간 여유가 되게 많네. 오 좋아요. 좋아 훌륭합니다. BMS 여기다 붙일게요. 오 자 예. 이렇게 하나 더 붙여주시고 예. 마지막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일관 이렇게 되고요. 예. 자, 이제 분기를 할 건데요. 세 가닥이죠? 이거 세 개니까 세 가닥으로 분기를 합니다.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 약간 성 같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비마이너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마이너스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T 마이너스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비 마이너스 연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으면 작업이 쉽습니다. 전선끼리 연결해서 납땜 후 미리 끼워둔 열수축 튜브로 절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거를 이제 빼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쏙 빠져요. 아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연결할 전선에 납을 스며들게 해주세요. 커넥터 단자에도 납을 코팅합니다. Y 형태로 전선을 납땜 연결합니다. 배터리 인디케이터는 배터리 방전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BMS C- 케이블을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에 연결합니다. 실리콘 또는 글루건을 사용해서 충전 커넥터 단자를 보호합니다. 충전 커넥터 포지티브 케이블을 배터리팩 포지티브 방전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배터리 팩 충전 방전 배터리 인디케이터 포지티브 케이블들은 마지막에 모아서 연결합니다. BMS P- 배터리팩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 케이블과 납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케이블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BMS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를 끼웁니다. 시작해 끝까지.
선이 잘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세요. 1T-EVA 접착 시트를 사용해서 배터리가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커버를 조립 후 나사를 조여줍니다. 배터리 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 자 이제 전선을 Y 형태로 나누어서 납대팝니다. 14AWG 실리콘 케이블 전선을 사용했습니다. 열 수축 튜브를 끼워서 단자를 보호합니다. 파워 케이블에도 열 수축 튜브를 끼워둡니다. 미리 끼워둔 열 수축 튜브를 가열합니다. 배터리 마운트 커버를 다시 조립합니다. 됐습니다. 자, 잠깐 볼트를 찾아볼게요. 네. 납작 머리 M5 헥스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합니다. 모터 커넥터와 연결 후 정상적인 충전을 확인하였으며 완성입니다. 배터리 팩 제작에 필요한 제품은 영상 게시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